진짜네? 여긴 외국이라 보일러는 없으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아마 그건 없을 거예요. 보일러 까는 거. 온돌이다. 테타야. 아니 미친 뭐야 이건 다음은 또. 또 거푸집이 아니네. 뭐야 이거? 브릭? 브릭 배치? 아! 더프플? 2766개 미친. 이거 아까 그 브릭팩 있더라고요. 브릭팩 거기 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어딨지? 브릭팩을 700개를 하라는데. 그 이제 건물 짓는 거좀 여깄다. 브릭백. 어딨지? 저만 못 하나에 나가는 거잖아. 근데 한그 상자에 250개씩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는데. 아니 미친. 하나 766번에 그렇게 해야 돼? 어? 진짜로? 에 설마. 저기 한 한번 해볼게요. 어딨어 브리팩? 아 이제 이게 벽 세우는 거네. 아니 아니 요령 있겠죠. 설마. 아 진짜로? 브리팩. 아까랑 똑같네. 아 저기 다 있네요 저쪽에. 아 어떻게 빠르지 이거? 아니야 드래그 한번 해봐요 드래그. 안 돼요. 제가 그 시멘트 때 좌절. 와 이분 마인크래프트 한다 재밌겠다. 와 혼자 아이고. 마크 개꿀잼 하네. 아 올라가서 했어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하면 쉬운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것보다 더 빨리? 이게 제일 빠른가? 아이씨 아 뭐가 제일 빠르지? 와, 내가 설계한 집을 실제로 볼수 있다? 이건 미쳤네요. 기대가 됩니다. 아씨 근데 사장님은 설치 안 잠깐만 하세요. 나? 관리 감독해야지. 상인방이 저거네. 뭔가 문 그거 같네. 문지방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뭐라 그러냐? 그런 거. 문 틀? 내가 아까 상인방도 샀는데? 이거 뭐야? 누가 방어했어 방금? 그르님 근데 저희는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방귀 뀔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와밥 먹고 가야 되는데 한 250번 클릭 명밖에 없어서. 250번 클릭했어요 저 그르님 이거 마인크래프트 공포 그니까 저 아까 그걸 하다 실패했어요 마인크래프트 공법이다 이거 브릭팩 또 있나요? 없죠. 가져와야 될걸 예상점에서 또 상점에 남은 게 있어요? 예. 아, 빨라. 아유, 장사원 역시. 어우, 제가 들었어요. 숙련도가 달라, 이 친구. 아, 이 중화 잘해. 남들보다 더 고생할 뿐. 와, 아니, 어우 거의 다 했어. 이즈 비지 레몬 스퀴즈 합니다. 뭐라고요? 배고 뭐 레몬? 이씨 뭐야 이거? 레모네이드 하나 먹. 코크에 들러 봤네. 이 위에 또 뭐예요 이번에? 이건가? 그거 콘크리트 블록 배치라는데요? 아, 내부까지? 와. 이게 뭐야, 시멘트. 씨발. 나무
프레임. 버그 프레임 어디 있지? 나온 프레임은 아 있다. 어 잠깐만 이거 하나하나 듣는 거 되는 거야? 제가 넣을게요. 제가 넣을게요. 저 주실래요 프레임? 그래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 에이 틈새 아주 고객에게 튼튼한 집을 줘야 한다고 내가 설계한 집 어때? 복잡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간단한 형태이지 않았어요? 저희 앞으로 원룸만 하죠. 아 내부 적연제 내부. 다음은 2층 집 내부. 해야겠다. 간식 벽지? 이런거? 자자 빨리빨리 하자. 어? 자 이거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죠. 건식 이거 아니죠. 상점에 있나 아직? 어? 안 산건 없을건데. 아씨 찾았다. 뭐요? 내부 벽 절연 있어요. 일단 주황 색깔이. 어? 안 되는데? 어? 어? 안 되나 보다. 내 건식 아이씨 뭐야 짓고 보니까 건식 벽으로 박혀 있었어. 뭐지? 아 요거네요. 이름이 어. 뭐냐면 격리팩. 20개짜리. 어? 20개요? 예예. 이야 아, 생각보다 수월한데요? 그래. 어 이건 금방 하겠네. 자 빨리빨리. 아 괜히 졸았다. 외벽에도 근데 외벽을 지금 할 차례가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그야 또 사고 있긴 했는데 앞서가지 말자 우리. 예예. 어 이거 괜히 미션 안 깨지면 어떡해. 외벽 색깔 누가 있었어. 정했냐고? 내가 정했는데? 어 여기 안에는 황금색이네요. 이게 벽을 금색으로 하면 돈이 잘 들어온대요. 선생님. 실제로 옛날에 제 방이 금색이었죠. 돈 안 들어오던데요. 황금 총각. 어? 절연 또 없나요? 아 있죠? 이렇게 처리면 되는구나. 여기 하나 안 됐네. 자 오른쪽도. 그렇지. 내부 건식. 아 이제 건식.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본격적이야? 이건 뭐야? 진짜 마감재를 다 하네. 그러네 진짜 마감재 다 하네. 이게 실제 건물 지을 때 똑같이 하는 거죠, 거의. 예, 이렇게 해요. 예. 거의 수준이 아니면 완전 이렇게 똑같이 해요. 완전. 살짝은 다를 수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이걸로 실제로는, 배우고 집 예. 우레탄부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원래는 폼을 뿌려서 하는데 내부를 그 방 그거 폼 아니었어요? 이거 전에. 근데 여기는 예, 네, 맞아요. 그게 그거였어요. 외벽초가 뭐예요 선생님? 1976이 뭐예요? 연도예요? 아 이거 1976년도 하나 게임이? 다이아 다이아 외벽. 그건 어딨지? 아 이건 그래도 좀 인간답게 해놨네. 이거 트리거로 돼요. 아 노싹퉁 다행이다. 탕점에 잔뜩 있어요. 아 이건 다행이네. 탕점에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 마인크래프트 같네. 아 잘하네 다들. 굿 굿. 사장님. 왜? 타일 옮겨주세요. 뭐라는 거야 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만만해? 아, 문 좋네. 상점에 타일 800개 있어요. 옮겨, 차 가져가서. 바빠. 나쁘다 보여져? 아니 지금 저 얼마나 바쁜데요. 진로 다른 거 알아볼까? 아니 왜 문이 하나밖에 없냐? 생각보다 집이 너무 작은데? 아니 이렇게 작은 집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니 처음부터 지을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싱글도 왔구만. 그래 한 명이 좀 아까 팔뚝이가 계속 뭐 옮기는 거 같더니 안 옮겼구나 중간에. 제가 옮기다가 그 벽도 설치하는 거 오래 걸리길래 또 왔어요. 그래 그래. 아, 외벽이니까 바깥쪽이겠구나. 응? 다행. 아, 이거 위에, 어? 이거 지붕 아래쪽에도 있네요? 아, 잠깐만, 타일이. 된 거 아니야? 아닌가? 한 팩이 모자란 건가? 그러니 그 몇 개 남았어요? 아 제가 150개 있어요. 아 그럼 딱 맞다. 응?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붕 쪽이야. 지붕 아래쪽. 아 그러네. 아 미친! 조그만하게 틈이 있네. 아 그 에임 지붕 때문에 자꾸 흔들려갖고 하나씩 철수돼요. 아 지붕이 왜 벌써 돼 있어. 혹시 추천받은 게임이었나요? 아니 아 혹시나 추천받은 거라면 아기가 있지 않았나요? 아 다들 스스로 참여해놓고 왜 여기서 강제로 온 사람은 그르르밖에 없어. 네, 전 재밌어요 이거. 너무 배우는 게 신기해요. 아니, 재밌긴 한데 강제로 온 건 아, 흔들렸어. 그르르밖에 없어. 오 뭐야 차 어디 갔어? 어이씨 뭐지? 하나를 제가 안 한 건가요? 하나를 더 했는데요 저. 아 뭐야 누가 하나 더 했어? 어떻게 하지? 하나가 더 할 수가 있어요? 모르네. 일단 그게 가능한가? 아 이제 짐 없어? 더 실을 거 없어? 아니요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도어를 배치해야 돼요. 근데 문 내가 두 개 설치했는 아 안 조여서 그런가? 아 그거 조여야 돼요. 조여야 된 걸로. 아씨. 사장님 나 처음 조여 보시나요 혹시? 옌병. 아니 나 열고 닫고만 해봤지. 아 슬슬 직원들이 좀 볼멘 소리가 나오네. 열받게 워크숍 한번 가야겠다 빠따 들고 씨발. 이 새끼들이 집 한번 짓더니만. 아 왜 창문이 어디 갔지? 기가 한번 잡아야 돼. 어? 다 옮겼네? 다 옮겼어요. 플레이트 창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찾아야 돼. 하프 윈도우가 플레이트 창인가? 아니요, 그 이중 창으로 나올 걸요. 플레이트는? 어, 이거 맞네. 문이 하나가 없다. 문이 하나가 없어. 아, 이거 맞네. 네, 조그만 건 하프. 아, 이름은 다 똑같은 걸로 나오는구나. 문이는
그래. 한번 해봐. 어? 근데 이거 근데 클레드 바닥 외벽이 마닥 타일이에요? 클레드 외벽이 저게 왜 짝대기가 안 커지죠? 저는 버그인가요? 아니 이거 하나를 더 얻다가 한 거길래 이걸. 이거 보니까는 철거 들면은 타일 부술 수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이중 지출 선 넘는데? 타일을 어디다 바른 거야 이거? 혹시 화장실이 어디예요? 왼쪽으로 나가서 저 건물 뒤편으로 가면 비밀번호 2580이요. 창 설치 다 했나? 아직 덜 된 거 같습니다. 일단 설치해야겠네. 나머지는 큰 창문인가 봐. 나는 근데 왜 창이 설치가 안 되지? 방향이 앞뒤가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어씨 아닌데? 규격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어? 그럴 리가. 오 내가 그렇게 주문 실수를 할 리가 없어. 내려놓으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응. 뭐지 이런 거? 어? 잘 되는데요? 뭐 난 왜 안 돼? 이게 아, 각도가 묘하게 기술이... 틀어져 있으면 각도가 묘하게 틀어져 있으면 안 돼. 워크샵 해야겠다. 아, 이거 짓고 개새끼들 안 되겠다 이거. 설치가 안 됐는데 어디가? 아 여기 한 군데 야 맞아 안 해주셨어요. 어 다행이다. 됐어요? 넘어갔다. 아 세상에. 그래. 이제 우리가 아는 미션들이다. 턱구벽 페인트 칠도 하고 마루도 깔고. 오, 근데 광합팩이랑 보강팩 이런 게 꽤 많이 남는데? 다음 집에 써야지. 아. 깜짝아. 아니 치워줘야지 이런 거. 어? 이 타액이 아닌데? 어? 야 잘하자. 이 타액이다. 심지어 이거 석고 바르고 있는 거야? 예. 석고 위에다 페인트 칠하려고? 예. 안 돼, 일단 석고도 스케치 찍어야겠다 이거. 영훈 석고가 빨리 달아. 오. 최강 석고가 되었는데 왜 안 빨라지죠? 어머 이거. 타액이 세라믹 타액이랑 대기사 타액이 다 따로 있네요? 종류가 달라. 심지어 이게 모양이 달라서 만약에 방 하나 여러 개 겹치면 그거 섞이는 것 같은데? 한 명만 해요 그럼. 아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거 왜 석고가 안 퍼지죠? 봤었나? 지금 내가 든 게 대기석 두 개. 대리석을 화장실에 깔아야 돼. 화장실이 어디냐고. 혹시 이거 석고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석고가 안 퍼져. 화장실 어딘지 알려줄게. 화장실이 들어가면 왼쪽에 떠요. 왼쪽 위에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야.
아, 페인트병 모카. 그 모카가 필요해. 대기석. 그러려니면 저랑 페인트 질이나 하죠. 예, 예, 찾았습니다. 바로 들어. 어, 집 같네 좀.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가 이걸 만들었다고요? 아니 이 정도 치렸으면 해줘. 완성. 저 벽 한 면 했습니다. 아트네요. 에? 아트. 안돼. 어 잠깐 그루루님. 예? 벽 한 면에 클릭해 놓고 있어봐요. 클릭하고 있어봐요 한쪽에. 어? 오, 미쳤다. 나 왼쪽, 그르님 오른쪽, 아래서부터 갑니다. 예. 아까 점선 되는 게 저거였구나. 오, 힌트 10밖에 안 썼어요. 나 오른쪽. 예. 왼쪽. 위에부터 하나요? 아래부터 하나요? 아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예. 따다다다다. 야, 멸티겜 맞네. 굿! 어. 이게 협업이 되네. 베이스보드. 바닥, 바닥. 에? 마루. 바닥 타일링, 마루. 아유 거실 마루 잘 골랐네 나. 어? 페인트 청록색 있어야겠는데? 오케이 그르르. 여기도 청록색 페인트 갖다줘.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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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도 보이는데. 가져보겠습니다. 준비 완료. 설치 가시죠. 저 왼쪽 님 오른쪽 여기 큰 벽 한번 해보죠. 여기 네, 이 벽 좀 도전인데요. 거기 거기 갑니다. 오른쪽 고 시작. 네. 선생님 치는 거 차는 거 봐요. 와 욕 썼어요. 욕 쳐. 고고고 여기 반대쪽. 예. 아 여기 시작. 오 여기 그럼 시작. 오 아, 여기 한번 페인트. 네 아 바로 갑니다. 오 오, 3시 하니까 더 빠른데요? 에이 디벨로퍼 이런다. 자 파우더 블루. 오케이 그르르. 예 이건 뭐죠 여기는? 아 파우더 블루 파블 파블 파블로프의 개처럼
앵큼 가져가는. 아니 왜 석고보드랑 베이스보드 설치 안 해? 너네 페인트는 우리가 할게. 아 뭐야 여기 페인트 아직 아니네요. 메르르 뭐해? 저요 타일 깔고 있어요. 바닥 타일. 그래. 지금 모든 방 다 깔았습니다. 석고보드 설치하고 막 그거 해. 좋구만. 잘하고 있어 아주. 자 이벽부터 간다. 네. 아이고 좋다. 반대벽. 예. 어? 소보도 벽이 어딨지? 여기 벽. 예. 나 여기. 50밖에 안 썼어. 디벨로퍼. 다크 오렌지. 다크 오렌지. 주방이 좀 좁긴 아, 하네. 좀 더 넓게 설계할 걸. 일이 늘어났겠지? 지금 출석 좋아요. 이 넓은 벽부터 갑시다. 오 예. 야 누가 여기 바닥 타일을 좀 이상한 걸 깔았는데 다섯 개를. 저희 타일제기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이 메르르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아, 아. 예. 아 패라람이 뭐였던데. 뒤날 뒤늦게 알아. 정신 못 차려. 좀 패라게 좀. 자재가 얼마인데 지금. 자재값 오른 거 몰라? 알죠. 어? 누가 뭐 깨뜨겼는데 방금. 야 뭐 깨지는 소리 나냐? 어 잠깐만 누가 타일 깨셨는데? 야 누가 달동님 아 아 나 이 새끼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신 안 차려요? 정신 야 나와 야 정신. 인턴이 무슨 사원을 때려 버르장머리 없게 야 제가 때렸어요. 야 저놈 왜요? 씨발 지구가 반대로 도나. 야 어딜 씨 니가 한 행동이나 저 빨리 수습해 씨. 아 안되네 혼자 해보니까 버거운데요. 가자 어 가자 하자. 아 버거워. 아 이게 편하다. 네 준비 완료요. 고 여기 건설사가 아니라 깽이냐고? 다 이래요. 근데 이런 위험한 데서는 분위기 긴장감 있게 조성 안 하면 사고 나요. 안전하자 반응. 뭘 깔아야 되는 거지 또? 아 여기 안 됐다고 메르야. 예? 이거 딴 걸로 가르라고. 아 예. 야 혹시 이거 이 헤링본 부족하니 장사원? 아 아닙니다. 아니지? 예. 부족한 거 같은데? 지금 너 더 사러 간 거 아니지? 야 잠깐만 내려놔봐. 동작 그만 너 내려놔봐 그거. 너 이거 새로 사왔지? 어? 새로 사온 거 같습니다. 어? 78개? 따라란 여기도 덜... 방금 뭐야? 어디가 덜 됐어? 방? 어? 베이스보드, 석고보드? 여기 석고보드가 없는 거 같던데? 석고보드가 없어요. 석고보드가 초록색깔 모래팩 같이 생긴 거거든요. 석고 버킷 있네. 이거 아니야? 어 보드는 상단에다가 까는 건데.
원래 화장실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아니네. 하라고 떠 있어요, 게스트가. 하라고 하는 건가 봐요. 아, 저도 먼저 봤는데 아까. 사와야겠네. 하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죄송. 하나가 없다. 차에 있나? 없는데? 아니야, 재료 다 샀어. 어딘가 있다. 내부 클레딩 안에. 베이스보드는 있어? 아니요, 베이스보드도 부족해요. 부족하다. 한 세트씩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럼 사와야겠네. 없지, 분명히 다 체크가 돼 있었는데. 실링, 콘크리트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와, 가서. 네, 사고 있어요. 아, 집 이쁘네. 잘 지어졌어. 이거 혹시 유형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응? 종류가 많은데? 뭐 하얀색에 길쭉해요. 다 하얀색에 길쭉해요. 그냥 둘 다 상관 없나 보다. 에이, 좀 달라도 상관없어. 누가 자재를 좀 빼돌렸나? 그럴 수도 있어. 뭔지 알았다 이거. 이거 걸레 바지랑 저 위에 저거구나. 됐다. 아이 뭐야 이게 다. 아유 가구 뭐야. 아유. 아니 가구는 직접 깔아야지. 야 이게 야. 이거 근데 사 다 사지 않았어요? 가구는 안 샀어요. 아 문 이런 거 샀고 상고였군요. 잠깐만, 그럼 이거 우리 뭔데? 바닥 단열팩 뭐 강화팩 이거 다 남은 거야? 예. 형 그래. 돈은 되겠죠? 뭐 돈이야 있는 아니 이 좁은 집에 이런 가구를 다 놓으라고? 쌓아놓으면 되죠. 넣기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구장 가보자. 아니 이거 안 만들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하구만. 아 저걸 다 채워달라고? 저 집이 얼마길래? 아니 씨. 근데 생각보다 괜찮나? 일단 급한 대로 옆집 거 가져올게요. 아니야. 아니에요? 미친 소리야 내가 갑자기 또. 가만히 있다 왜 또 미친 소리예요? 힘들어서 이제 진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 이제 힘들어요? 가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 가구 전까지 딱 좋았는데. 아니 그 금방 해. 자 이거 아, 와가지고 가져가세요. 준비 중. 가구는 금방 사시면 돼요. 아, 가구 또 옆이네. 어? 맞다, 뭔가. 더블 소파. 근데 94%예요. 이것만 하면 진짜 끝인가 봐. 그래요,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이거 더블 소파를 어디다 설치해? 이 좁은 집에. 다 자리가 있나 보죠.
엥? 아, 된 거구나. 안락 의자 TV. 변기가 저수지네. 아, 물을 보관하니까요. 아주 매를 일 잘해.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만 해서 회식하자. 그치? 가자. 네. 어, 출발. 오라이. 그 가구만 이제 넣으면은 해결한다고 이제. 아니, 내 차. 아니, 씨발. 야. 회식하자고. 이 차가 너보다 귀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수지. 주방. 이거 주방이었어요? 주방 거겠죠. 여기다 놓고 가요. 그냥 놓고 내려놓고 감. 아, 아니 설치. 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아, TV는 가전 제품이라 그 가구점에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안락 의자는 누가 가져갔어? 여기요. 아, 왜 누가 이거 다 넣는데 만나 그죠? 침실에. 주방이 상당히 좋네. 어? 아, 그네. 안락 의자가 더 필요했네요. 안 가져왔나? 아, 이게 꼭 다 깔 필요는 없고 그냥 몇 개 되면은 100% 돼서 클리어 되나봐요. 지금 99% 됐어요. 아, 안락 의자 몇 개 필요해요? 어, 화장실은 다 됐네. 안락 의자랑 TV 하나. 다음에 그 우리 조명도 좀 사야 되네. 조명도 있어야 되고 램프 스위치도 있어야 되고 카펫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아, 냉장고. 냉장고도 있어야 돼. 전기 관련은 뭐 철물점 가야 되나? 그 전기 파는 데가 있던데요. 설마 저기 전자상가로 가야 되나? 예. 어지러운. 안락 의자도 하나 필요해요. 더 아닌가? 누가 빼먹었나 안락 의자를? 뭔가 전기 스위치는 여기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다. 네. 어, 안락 의자는 제가 살까요, 그냥? 가자. 안락 의자 사면 돼요. 예. 네. 그래요? 필요하면 사요. 아, 저 좀 쉬게 해요, 앉아서. 아니다,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었다. 세일 중이잖아. 딱 맞나? 방 개수? 예, 방 개수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좋네. 조명도 얘는 가전제품밖에 없네요. 조명 안 팔아? 예, 조명은 인테리어인가 봐요. 아, 가구점? 가구점. TV도 TV랑 냉장고도 필요해.
그거 방귀 뀌니까 뒤에 검은색 연기가 나네. 와 조명 파네. 미치. 야 우리 진짜 돈 없다 이제. 돈 벌어야 된다. 번이 되는 거 같은데. 진짜 마지막이야. 돈 벌어야 돼. 이 게임 번이 되니까 점프하면서 맞았어. 오케이 TV. TV는 어디서 사나요? TV? TV라는 냉장고가 필요해. TV까지? 전자스토어가 바로 아래에 있네요. TV랑 냉장고 여기서 안 팔아. 그거 전자스토어이지. 거기서 안 샀어? 저... 네. 내려. 제가 사... 제가 사올게. 아... 왜 안 움직이고 있나 했네. 진짜... 너 내가 아까부터 운전 잘하라 그랬지. 아니 근데 거기 걸려주는 생각...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운전을... TV랑 냉장고는 제가 사면 되죠. 네. 야, 그거 내 차잖아! 야! 이 새끼가 진짜. 야! 100의식 탈출. 장땡 아닙니까? 아, 너 뺨 좀 맞자. 안 되겠다. 너 뺨 좀 맞아야겠다. 아니, 저 새끼 세우면서 또 쳤네. 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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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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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하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TV는 제가 못 사나요? 드랍 포인트에 뭐 할 게 없대요 제가. 아 이거 기가 아니구나. 아니 저 손 어떻게 보여요? 야, 근데 왜 이거 조명이 안 들어오냐? 아, 안 돼. 그거 그거 뭐지? 이거 램프 한번 스위치에다가 다가가서 Q 눌러보시겠어요? 어 연결이 안 되는데요? 뭐 마법이야? 그 나만 할게 가만히 있어봐 좀. 씨발 진짜 나한테 해보라 그러고 왜 니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꺼지잖아. 아, 해보라며. 외벽에 운반이 조명은 안 되네. 운반 스킬이 어디 있어요? 그거 키의 기본 기술에 있어요. 수공예. 오 밝다. 수공예가 확실히 밝다. 말할 수가 없네. 응? 어 이거 이쁘다. 그지? 쟤 연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상시예요? 그냥 켜져 있는 건가 봐. 어. 목욕 조명이라고 돼 있는데 부엌이에요? 뭐 상관없지 않나? 아 그런가? 야 우리 거실도 다 안 채워졌고 침실은 됐고. 야 막 가구 가구 들고. 아 해봐 여기. 여기 지금 램프 스위치도 왜 없다 그러냐 여기 있는데? 엥? 거실 채워. 램프 스위치 가져. 다른 방은? 어 그러게요 다른 방도. 엥? 뭐야 이거. 말고 알라그자 여기에 필요 없잖아. 두 개나 있네 왜? 어 그 알라그자 두 개 알라그자 두 개 필요해요. 왜?
그게 두 개라고 써있지 않아요? 2-2라고 써있지 않아요? 이분이 어? 쇼파 여기에 필요한데? 응? 하나가 비어있잖아요 거기가. 네? 하나가 빈다. 딱 맞는데? 어, 왼쪽 위에 목표가 떨어졌잖아요 선생님. 그 아래 디자인 정도. 아, 위에 위에 거 위에 거. 아 이렇게. 예. 아 저기 위에 있는 게 필수구나. 맞아요. 냉장고랑 뭐 샀어요 냉장고? 네 냉장고 지금 설치 중이에요. 아 그래 짠. 그래. 어. 오 100%. 어. TV도 산. 어쩔 수 없죠 냉장고. 주방 진짜 눈물 나네 여기. 냉장고 문 열면은 못 지나가겠는데요. 맞아요. 숨바꼭질할 때 유용하죠. 어쨌든 뭐 집 된 건가 이거? 그런 거 같습니다. 진행률 100%. 진짜 별로 미션 썩 그렇게 썩 살고 싶은 네. 집은 아니네. 예. 네. 근데 이거 책상도 하수님이 직접 고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궁금해서 외벽색은 내 취향이긴 해. 내부 페인트는 내 취향 아니었어. 쓰레기는 하나 던져놓고 가야지. 미션 성공인데 얼마를 주려나? 3만원 쓴 것 같은데 비해는 5억 줄 것 같은데 된 거 같은데? 진행률 100%인데 왜 아무것도 없냐?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편함? 뭐 컴퓨터 같은 걸로 파는 거 아니에요? 여기 느낌표에서 아니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야, 건드리지 마 저거. 들어가지 마! 예 섞어먹기시나 부어야지. 그러면 내가 여기 쓰레기 하나 넣어놔서 그런가? 이거 왜 완료가 안 되냐? 완료 기능을 구현 안 해놨어. 난 집안에 쓰레기 뭐 남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혹시 아, 미션을 받은 데서 클리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설마 소유물 어? 뭐지? 임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오씨, 우리 누구랑 계약을 맺은 거지? 응? 아 이걸 누가 얘기했던 걸 기억나는데 주요 목표였나? 응, 됐다. 아, 이야. 아니 표지판이었어. 이렇게 해서 98,000원이요? 저희 원래 8만원 했지 않았나요? 근데 대출 아까 그 회사 지하 지으면서 했던 거 다 갚은 거 같은데요? 방금 뜬 거 같은데. 아 아까 이거 콘크리트 이런 거 사면서 3만원 정도 쓰고 썼고. 아닌데 대출 남았는데? 대출 아직 안 갚았어요. 신동철 아니야 이거. 우리가 재료를 오버해서 썼나? 그래도 소중한 추억이 남았죠. 저희 뭐 첫 번째 추억이 아니라 수락이... 38,000원 남았는데요. 근데 저희 왜 첫 번째 계약 수락이 안 돼요 계속? 나는 이게 이렇게 그냥 남한테 준 거야? 그래 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 돼 이제? 아니 그냥 가요. 재밌었다. 아? 아, 이 게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재밌네. 뭔가 재료들 다 팔고 해야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장사원이 장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리고 이제 독립하게 회사 차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자네 우리 그 인턴 자네도 이제 예. 그 사장 각자 독립하게 예. 우리 매 사장 예. 자네 월드에서 독립하게 갑니다. 아 그 차 내 차야 씨발. 아 이거 아 이게 더 이상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니 집안엔 개작 살았는데 뚜껑 없는데. 신기하긴 하네. 어. 네 명이서 이거 어질어질하네. 대출 갚으니까 38,000원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임무가 똑같아요 이제. 네. 다 똑같아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청소, 쓰레기통, 문 바꾸고, 층 바꾸고, 가구 빼가고. 전봇대나 한번 박아볼게요. 아유 좋네. 사진만 남았네. 아 이걸 올려갖고 했구나. 그러니까 한 명이 대걸레 쫙 올리고 한 명이 뭐 창문 올리고 이러면은 더 됐겠네. 그쵸. 이제 여기서 토지를 사는 건가 봐요. 봐봐 이거 이런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또 건물 짓고 팔고 이러는 것 같아. 아 원격 스토리지. 원격 스토리지가 뭐야 아센디? 어딨어요? 그 특수 기술에 기술 쪽 누르니까 기술 쪽 업그레이드 했더니 원격 스토리지 잠금 해제 이런 거 뜨던데. 아 저도 그거 했는데. 아 애초에 최대. 아 가격 예측점. 여기에 뭔가 저장소가 있네. 여기에 뭔가 넣어놨으면 저희가 여기서 자원을 마음대로 뺄 수 있었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왔다 넣어놓으면은 거기는 자원을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다거나. 아,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뭐 거푸집을 누가 앞에서 뺨을 되게 열심히 때리네. 이거를 사무소로. 자 사무소에 샀거든요. 회사 저장고에 안 찾네. 그걸 누가 수동으로 저기 앞에 들어 안에 들어가서 채워줘야 되는 건가? 그런가 본데요. 뭐야 이거 게임. 아 사실 뭐 더 할 게 없어. 아 맞죠. 근데 제가 이거 억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 맞긴 해요. 더 할 게 없잖아요. 맞죠. 저 뽕 뽑았어요. 저 잘 배웠어요. 아 그죠. 지금 이 게임 더 못 즐겨요. 이것보다 더 못 즐겨. 예 혹시 이 네 사람 중에 더 즐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게임을? 매를 한번 살짝 해볼 것 같긴 해요. 아 그래 의외네. 왠지 이 정도면은 장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이제 그 예 진짜 그 막 건설 장비 편하게 예,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타설 막 이런 거 하는 거. 예, 예. 오 보니까는 맵 열어보시면 저기 오른쪽 상단에 차 파는 데가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 상단? 네 하세님이 차 샀던 데 말고 그 위쪽으로 그 트럭 모양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어? 가볼까요? 저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 메르가 운전해서 궁금하더라고. 한번 가보자. 자
저거만 한번 보자. 또 메르가 또 궁금하다고 하니까. 네, 이거 보고 다시는 이 게임 안 키게 만들어 드리죠. 아 그럼 나도 이제 옆자리 앉았으니까 뭐 하나 과자 하나 까야겠네. 굳었어. 아, 하수님 누나씨도 뒤에서 빵 갔습니다. 근데 뽕뽑기는 한 것 같아 이렇게. 아휴, 과자 하나 먹어볼까? 다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일하는 중간에 예민하게 굴었으면 미안해. 아닙니다. 다 이게 위험한 현장 일이다 보니까 다칠까봐 그랬어. 안녕하세요. 애초에 저희도 돈 바랬으면 이런 데 안 왔죠. 뭐 배우려고 왔지 돈 벌려고 이런 데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 배울 점이 있었나? 네? 부끄럽네. 건축 왜 부끄러워요? 바지 벗고 있어요? 왜 부끄러워요? 그럼 각자 여기서 배운 것들 하나씩 말해보기로 하죠. 이렇게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딥한지 몰랐어요. 그래 장사원. 아 저는 이제 사장님의 팔 스윙 각도와 세기 적당한 끈을 이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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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포터 있어! 말도 안 되는 이 게임. 응? 어? 여보 이거 살짝 비슷한데요 마크 모양이? 스펠링만 다를 뿐 살짝 비슷한데? 뒤에까지 왔는데? 맞는 거 같은데? 완전 맞는 거 같은데? 응? 와 이것도 있네? 오 얘는 르노. 아 네 포크레인은 없네. 이거 쌍용. 어 거기 오 4만원이네. 이거 살만하잖아. 저희 마지막으로 플렉스 못합니까? 살만하잖아. 플렉스 해줘? 2만원밖에 없는데요. 아이 빌리면 되지. 오 대출. 어 그 빌린 그게 싱글 가서도 따라오진 않겠죠? 기다려봐. 하나 사줄게. 뭐? 뭐 사줘? 우리 깔쌈한 봉고 하나 타고 갈까요? 포터 하나 타고? 이거 이쁘네. 얼마야 이거? 3만원천원? 오 세상에 본거는 또 어? 본거 블루가 이거지 본거 블루가 돼야지 또 그래요. 용달 블루 그래. 아 샀다. 그 인턴이 어? 운전하는 걸로. 오 번호판 보게. 대박. 번호판 한번 보게. 오, 오. 미쳤다. 야, 트렁크 용량 미쳤네. 자네가 운전해 봐, 그르르. 크긴 크다. 바로 갑니다. 야, 소리. 연료 부족하대. 아, 좀 운전이 좀. 다 죽어. 아, 이거 안 되네.
갑니다. 야, 잠깐 멈춰봐. 갑니다. 어? 예. 뭐야? 어, 진짜 죽였. 어? 어, 일어났어. 아, 매사원, 매사원도 차인데 뭐 뽑고 싶은 거 있어? 아, 역시 차는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거 아니겠어? 아, 또 비싼 건 알아가지고. 무슨 색? 아이, 제 상징 보라색 없습니까? 네가 왜 보라색 상징이야? 여기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뭐야? 네가 뭔데 보라색이 상징이야? 예. 그래? 마크 스킨이 보라색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아, 자, 네 거. 야. 빗잔치다야, 빗잔치. 지금 뭐 견인대가 하는 거 같냐? 아휴, 이런 사장이 어딨어요. 직원들 일했다고 차 한 대씩 뽑아주고. 최고예요. 교통체증이 좀 심한. 걔를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이! 아야. 그러려니. 예. 저 아래에 있는 자동차 매장 한번 가봐요. 어디요? 여기 아래에 여기? 있는 거. 아. 차 뭐 종류 새로 생겼나? 자동차 상점 저기요? 네, 아래쪽에. 네, 여기. 갑니다. 오, 막 운전하면서 수동 기어 바꾸네요, 미친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기어 바꾸는 동작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저 운전 퀄리티 좋아요. 엥? 두다 문라이트. 심지어 차마다 운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미친 이상한 게임이네. 어, 초록불. 신호를 지켜버렸다. 어디 도로. 아니 근데 없나? 이거 왜 수동 차량인데 클러치는 없어? 아이고. 되게 부럽네. 그러니 뭐냥 게임을 잘 못하시는 편이군요.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 컨셉인 줄 안다. GTA에서도 그 자동차 미션 때문에 그 진행. 여기 어디가 했어야지. 어디가. 아, 바다 뛰어들 뻔했네. 대충. 저기요. 아, F 누르고 E 누르고 했는데 E 누르고 F 누르는데. 얘는 4인승에. 8칸. 이거 너무 이거잖아요. 이거는 렌 모시게 닮지 않았어요 너무? 나 하나 사야겠다 이거. 와 미쳤다. 야 뭐야? 아 이거 빚으로 못 사. 왜요? 빚을 너무 많이 졌나봐. 너무 아깝다. 아이 설마 저는 저까지는 했는데 아쉽구만. 아 팔죠. 이게 9,900원이라고? 난 되게 내 취향인데 이 차 마음에 드는데. 고니 같은 거요? 너무 이쁜데? 그러네, 이거 약간 K5 옛날 거 같이 생기긴 했네. 얘가 얼마야? 야, 이 트럭 1,800원이야. 제일 유용했어요. 잠깐, 얘가 수용량이 어떻게 되지? 여섯 칸인 거 같아. 6칸. 아까 트럭이 몇 칸이었어요?
본 거요? 응. 열 칸 넘는 것 같던데 생긴 게. 미쳤네. 야, 씨, 이건 훨씬 넓다. 와. 아, 이 정도면은 건물 지을 어? 때. 여... 선생님, 차 여기서 팔 수 있어요. 그럼. 아, 진짜요? 우리 차 다 팔고. 뭐 비싼 거 하나. 10개? 12개 정도 더 가는 거 같은데. 재밌네. 더 매력 없어.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그러게요. 게임 삭제하고 싶어, 이제? 이제 삭제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치. 없어 없어. 재밌었어요. 타설 작업이 기계가 없네. 그치. 바다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팔 수 있구나 차를. 이렇게. 구매한 가격에서 500원이나 까졌네. 여기서 여기 몰고 왔는데. 어. 어? 그거 13,000원? 저 랜드로버 사고 싶어요? 안 됐어요. 어, 근데 그 차 이쁜데? 예. 조작감도 좋은데요? 어머, 아. 달렸어.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겠는데? 6만원으로는 못 사. 다른 저금쳐가지고 못 파나? 그러면 다른 차 대출로 사서 판 다음에 돈 현금 만들면 현금가 안 되겠지. 얘 팔아도 84,000원인데 회사 건물 못 팔아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안 돼 안 돼. 돈이 안 된대. 저희 한번 카드 깡 해보죠.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 아 이거 안 돼요? 대출 한도가 네 가서 팔아봐 이거. 그럼 이거 갖다 팔아봐. 나 일로 와봐요. 아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저 왔습니다. 오오. 오. 내가 타고 온 차도 팔았어? 우리가 네, 타고 온 차? 다 올려놓고 있어요. 응. 99,000원. 어 잠깐만. 어 저쪽 트럭들? 109,000원. 저 차 얼마인데요? 아, 20 얼마였어요. 안 되지. 트럭들까지 가능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아이씨 언제 그걸. 콘솔 모드 없네. 아 자동차 품절이라서 이거. 아 트럭. 아 근데 아 129,000원인데 아 아쉽네. 아 작업 3개 뛰고 올까요? 나도 이제 뛰어가야 되는데. 아 맞네 우리 이제 차도 아. 없네. 일단 급하게 여기 일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는데 안 되네.
얘는 왜 싸대기 못 때리게 돼 있지? 원래 길 가는 사람 함부로 싸대기 때리면 안 되니까. 에이씨, 너가 맞아라. 길 가는 사람 철거 왜 안 되지? 아이 짝소리 존나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스터 에그나 뭐 그런 게 없니? 짝선방 누가 때리나 볼까? 커먼 베이비 하죠 한번. 커먼 베이비예요. 오케이. 어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방금? 응? 어? 아 이거 핑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 봐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알찼어요.